그래서 통기타 가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 정서가 쌓여서 이런 음악을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곡은요, 제가 요즘 열심히 밀고 있는 뭐 신곡이라고 하는데 한 5년쯤 됐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많이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겠습니다. 딱하게 서 있는 날 아니여
한번 잡아주세요. 내 평생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은 당신 사랑하는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만 사랑합니다. 입소리가 들리나요? 당신 마음 두드리는 소리. 이제 그만 좀 못 이긴 척 조금 좀 열어주세요. 추억의 노래 한 곡 구하고 가겠습니다. 안 나오면 후닥닥 도망가겠습니다. 요거 끝나면 제가 2000년도에 통기타 가수, 포크 가수로 데뷔할 때 거기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사랑해 당신 듀엣 나나의 로스코 마지막 멤버로 데뷔하는 바람에 저는 데뷔하자마자 20대 나이에 원로 가수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배님들하고 항상 같은 무대에 서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때 우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다니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는 앞으로 가수 김희진의 목소리로 오랫동안 불려질 노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실래요? 네, 다 아시는 곡입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자. 떠나간 길
Oh.